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491페이지의 비교 방식이죠. 지난 시간에 원가 방식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너무 이제 그게 어렵다라는 쪽에서 인식을 하면은 다 용어나 이런 게 생소하니까. 근데 이제 차분히 한 번, 두번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요약 정리를 하거나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또 그런 부분이 또 보완이 되니까, 예, 너무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비교 방식이에요. 예, 비교 방식에서 나오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예,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것은 의의가 나와 있죠. 예, 대상 부동산과 예, 물건과 가치 형성률이 같거나 예,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서요.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구한 거를 비중 가격이라는 것은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는 가액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거기 산식이 나와 있는데요. 예, 그건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문제 풀때 이제 활용을 해 보시고요. 여기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례 채택 기준이에요. 얼마나 정확한 사례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적성성 여부가 틀려진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위치의 유사성이에요. 그래서 위치의 유사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례를 구하는 게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례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하죠. 근데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하기 힘들면은 지역 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물적 유사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의 어떤 이제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구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유사한 애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근데 만약에 똑같지 않게 되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개별 요인 비교를 통해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구하라. 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례를 구하다 보면 우리가 토지만의 사례가 필요한데 이렇게 건물이 같이 결합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토지만의 사례를 채택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전체 가치에서 건물 가치를 공제하게 되면 토지만의 가치를 구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의 방법을 써서 그걸 우리가 배분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라는 것은요. 이 사례는 거래 시점에서 거래가 된 것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기준 시점에서 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래 시점과 기준점의 차이가 있으면 시세 차이도 있겠죠. 그럼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수정해 주는 거를 시점 수정이라고 그래요. 시점 수정. 예. 그래서 요 사례가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얘안 되면 채택이 안 돼요.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얘가 안 돼도 채택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마지막에는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 사례라는 거는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과 동기가 개입되기 쉽다 그랬죠. 근데 그러한 사정이 없는 사례를 구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러한 사정이 되더라도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구할 수 있으면 되더라. 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거래 사례 채택 기준이고요. 비교방 거래사례비교법에서는 이 사례 채택 기준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뒤에 가시게 되면 대표성 있는 매매사라는 게 박스에 나와 있죠. 492페이지에. 예, 그런 것들은 보정할 필요가 없는 정상적인 이 사례를 구하라는 얘기, 사례를 얘기를 하고요. 대표성이 없는 매매사례는 사례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당사자 간의 편의에 의한 매매사례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때 있죠. 예, 그거를 기부를 그냥 원래 있던 가치대로 하면은 세금 문제가 발생하니까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대표성이 없는 매매 사례라고 얘기를 하죠. 또 가족 상호 간에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야, 뭐 이제 아버지가 자식에게 세금만 내고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거래되는 사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례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례에 대한 정상화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정상화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정 보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요거는 거래 사례가
시세보다 싸거나 비싸게 거래된 것이 있으면 그걸 보정해 주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정 작업이라는 거를 거쳐서 갈 때는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항상 기준이 되는 분모가 사례 부동산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가 대상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비중은 다 100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 수정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대상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사례 부동산 있죠? 이렇게 줘요, 문제가. 예. 사례 부동산은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세보다 20% 싸게 거래됐대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정상적인 시세를 구하는 거지 싸게 거래된 애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를 보정해 주려고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얘가 100인데 시세보다 사례라고 그랬으니까 20% 싸게. 그죠? 얘는 그대로 100이 들어가겠죠. 얘가 보정해 주면 되니까. 그러면 100에서 20을 빼면 80분의 100이죠. 예, 그러면 얘가 1.25가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래 사례가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요게 시세보다 20% 싸게 거래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정해 줄 때는 1.25를 곱하면 얘가 1억으로 높아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1억에 거래될 사례인데 8천에 거래됐으니까 다시 원래 수준으로 바꿔주라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실 거는 여기서의 기준은 요건 동일해요. 분모가 사례, 이게 대상이에요. 그죠? 요렇게 보정 작업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보정할 때는 얘만 보정하면 되고요. 대상을 보정할 때는 여기만 보정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정 보정 작업은 사례 부동산을 기준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실전에서는 사정 보정 작업은 계산할 때는 안 들어와요. 예, 특별한 사정이 없음. 예, 이렇게 하고 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점 수정이라고 있을 때요. 예, 요 시점 수정에 대한 것도요. 실전에 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거래 시점의 가격하고요. 예, 기준 시점의 가격에 차이가 있으면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 시켜주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도 분모가 거래 시점의 지수가 들어가고요. 여기가 기준 시점의 지수가 들어가요. 여기도 똑같이 다 100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겠죠. 거래 시점이 가령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 5일이고요. 기준 시점이 만약에 2022년 3월 3일이라고 그러면 요 사이에 지가의 변동이 발생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5%가 상승했다 이렇게 주면요. 그냥 거래점부터 기준점 사이에 5% 올라왔으니까 여기다가 100분의 5 하면 돼요. 그러면 100분의 105 하면은 1.05 나오겠죠. 그러면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시점 수정하라고 주지 않고요. 이거를 지가 변동률로 줘요. 그래서 지가 변동률이 5%다 그러면은 100분의 105. 그러면 1.05로 계산하시면 되고. 만약에 4%가 상승했다 그러면 1.04. 예, 요렇게 그냥 단순하게 바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은 493페이지죠.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의 비교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작업을 하는 거죠. 마지막 작업을.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 비교를 하는데, 자, 여기서도 지역 요인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인근 지역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사례를 인근 지역에서 수집을 했을 때는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똑같이요. 여기가 사례 지역이고요.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고, 여기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면, 여기도 똑같이 100분의 100을 주는 거예요. 근데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5% 우세하다 그러면 플러스 5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5% 열세하다 그러면 마이너스 5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세하면은 예, 플러스, 열세하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시켜서 보정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전에서는 주로 인근 지역에 소재한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개별 요인도 똑같아요. 예, 이 개별 요인 비교라는 것도요, 똑같이 여기가 사례 부동산이 되고요, 여기가 대상 부동산이 돼요. 똑같이 100을 기준으로 하고요. 대상 부동산이 가로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10% 우세하다 그러면 플러스 10 하시면 돼요.
거꾸로 20%가 열세하다 그러면 마이너스 20을 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분수를 소수로 바꿔서만 대입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입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보다 전체적으로 5%가 우세하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종합적 비교법이라는 걸 쓰는 거고요. 493쪽의 하단에 평점법이라는 거는 항목별로 가로 조건은 몇 프로가 우세하고 획지 조건은 몇 프로가 열세하고 그러면 그 항목별로만 보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만 하면요. 조정 작업이 다 끝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묶어서 하냐면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사례 가격에다가요. 예. 아, 사정 보정이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라는 걸 하고요. 아까 처음에 있었던 이제 그 수식이죠. 예, 지역 요인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 비교를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준 가액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례 가격으로부터 사시지계면 하는 거예요. 자, 그랬었을 때 거기 494페이지에 문제 보시면은 자, 뭐라고 해놨냐면요. 대상 토지가 있고 기준 시점이 있고 거래 사례 내역을 봤더니 거래 사례 가격이 3억이래요. 예. 근데 거기 봤더니 거래 사례 사정 보정 요인은 없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걸 잘안 준다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은 뭐로 한다라고 그랬냐면 이건 지가 변동률로 대체하는 거예요. 근데 지가 변동률은 준다고요. 거기 보시면 지가 변동률이 A 도시 주거 지역이 4% 상승했대요. 4% 상승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거래 시점에서부터 기준 시점까지 다 100분의 100이었을 때4% 상승했으니까 100분의 104예요. 그러면 1.04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분수를 소수를 이렇게 바꿔서 작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인근 지역에 위치한다고 했으니까 얘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을 봤더니,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서 5% 열세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사례고 여기가 대상이잖아요. 여기도 100이고 여기도 100인데, 얘가 5% 열세하면 빼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00분의 95니까 0.95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항목이 두 개밖에 없으면요. 얘를 살펴봐야 돼요. 통상 한세개 정도를 줘요. 그럼 면적을 살펴봐야 돼요. 면적이 대상 토지가 120인데요. 사례 토지는 100평방미터래요. 그러면 100분의 120이 되겠죠. 100분의 120이면 1.2가 되겠죠. 그럼 이게 다 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하실 때 마지막으로 3억에다가 1.04 곱하고 0.9 곱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얘네를 먼저 곱하셔야 돼요. 세 개를 곱해서 나온 수치에다가 여기다가 3억을 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를 곱하면 1.1856이라고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예. 그러면 3억에다가 1.1856을 갖다가 곱하시게 되면 여기서도 이게 있다는 얘기죠. 얘가 3억인데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수정된 가격은 3억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곱하시게 되면 예. 거기 나온 대로 4번에 3억 5,568만 원이 나오죠. 예.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되게 길어 보이지만 실상 이 안에서 작업이 들어갈 거는 한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필요한 항목만 찾아서 대입하면은 1분 안에 풀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몇번 푸시면은 여기는 충분히 자신 있어 하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거래 사례 비교법은요, 시장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죠. 근데 시장성이 없는 부동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또 시장에 경기에 대한 어떤 호불항이 아주 그냥 너를 뛰듯이 되게 되면 이게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채택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극단적인 상태에서는. 예, 그래서 요게 거래 사례 비교법. 최근에는 계산 문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옆 페이지에 495쪽에 있는 임대 사례 비교법은요, 예, 절차는 얘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예, 그
임료의 구분이라고 해서 순임료는 이제 순임대료를 얘기하고요. 지불임료는 이제 매기간 지불하는 임대료, 실질임료라는 게 총임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임료.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내용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를 하나 추가로 정리하시면 되냐면 공시가 기준법이 있어요. 자, 이 공시가 기준법은 토지 가치를 구하는 건데요. 그게 496페이지 하단에 있죠. 여기서는 순서가 비교 표준지로부터 이제 도출을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점 수정이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요인 비교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비교를 해요. 그러면 이제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랬을 때 여기도 구하는 논리는 예, 같아요. 자, 우리가 이 498페이지에 가시면은 상단에 문제가 하나 있죠. 이거는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하는데 공시가 기준법에서는 사정 보정 작업을 안 해요. 왜냐하면 표준지로 선정이 될때 이미 사정 보정 작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시점 수정을 할때 똑같아요. 지가 변동률로 대입하면 돼요. 그럼 여기도 비교 표준지의 이 가격이 얼마냐면 200이라고 줬어요. 그죠? 예, 200이라고 줬었을 때 지가 변동률이 주어져 있죠. 예, ACB구 주거 지역이 몇 프로 상승했다? 5% 상승했다. 5% 상승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1.05로 하면 되겠죠. 그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지역 요인은 인근 지역이 위치하니까 이거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를 하게 되는데 가로 조건은 5%가 열세야 돼요. 열세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빼주면 되죠. 그러면 100분의 95니까 0.95가 되겠죠. 대신에 환경 조건은 20%가 우세야 돼요. 그러면 100분의 100에다가 20을 더하면 100분의 120이니까 1.2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밖의 요인은 보정할 사항이 없대요. 그러면 이거 세 개만 곱하시면 돼요. 똑같이. 1.05 곱하기 0.9 곱하기 1.2를.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돼서 거기다 나온 것에다가 이거를 곱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239만 4천원이라고 나와요. 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기로 1.05 곱하기 0.9 곱하기 1.2에서 나온 수치에다가 200만 원을 곱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점 수정은 똑같이 지가 변동률 살피시면 되고 지역 요인은 인근 지역에 있으니까 안 해도 되고 개별 요인에만 비교 보정하는 것만 대입하면은 바로 우리가 보정하는 수치가 나오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 거래사례비교법에서 비교 방식에서 거래사례비교법과 공시가기준법을 통해서 값을 구하는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교 방식에 대한 거를 또 이제 정리를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 수익 방식이라고 돼 있어요. 수익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수익 환원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수익 환원법의 의의를 보시게 되면, 예, 이 수익 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는 환원 대상이 되는 이 수익 있죠? 이 수익이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미래의 현금 흐름이 있죠. 얘를 할인하거나 할인율을 적용해서 아니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 있죠. 얘를 환원해서 수익가액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미래 현금 흐름이니까 이건 여러 해 동안 발생하는 수익이고요. 여기 있는 순수익 기초라는 얘기는 이건 1년 동안 발생하는 수익을 기초로 해요. 1년 동안. 예.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는 이것만 내요. 얘만 기초로. 그래서 이게 수익 방식을 좀 어렵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투자론에서 배웠던 용어가 여기서 등장하거든요. 근데 구하는 요령은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 1년 동안 발생하는 수익을 기준으로 구하는 거를 요거를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직접 환원법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출제할 때는 직접 환원법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수익 환원법이라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가액을 구하는 것은요, 이 부동산에서 발생할 걸 예상이 되는 순수익을 우리가 순영업소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를 환원율로 환원해서 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거 구하는 것 자체만은 상당히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구하는 이 순영업소득이라는 거는 연간 발생하는 수익이고요. 거기 499쪽에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최이익 이용 상태에서 발생하는 수익이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예,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포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있는 환원율이라는 것은요, 이 수익을 가치로 바꿔주는 역할하는 게 우리가 환원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환원율. 그래서 이 수익 방식 쪽에서는요, 이걸 너무 복잡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구하는 요령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구별하셔도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구하는 논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건 이제 나중에 그 내용상에서 보시게 되면, 얘를 이제 조금, 야, 이 안에 보니까 무슨 자본의 수를 뭐가 되게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실전에서는 출제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상에서 그 예제가 이제 기초가 돼서 아, 요게 이제 여러분 실전에서 나온 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요렇게 나왔어요. 가능 총소득 있죠? 얘를 8천만 원을 주고요. 그리고 공실 있죠? 예, 공실을 10%를 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경비에서 수선 유지비 있죠? 예, 얘를 400만 원을 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화재 보험료 있죠? 얘를 100만 원을 주고요. 예, 그다음에 재산세를 200만 원을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영업소득세를 예, 300만 원을 주고요. 부채 서비스액 있죠? 예, 얘를 500만 원, 뭐 이렇게, 아, 얘를 뭐한또 200만 원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환원 이율은 10%다. 이렇게 줬어요. 이 조건 하에서 이 수익가액을 구하라고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이오순전후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렇게 도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줬잖아요. 가능 총소득이 얼마? 8천. 그런데 공시를 몇 프로 줬냐면 10%. 8천에 10%면 800이잖아요. 그럼 얘가 7200 나오죠. 그럼 여기서 경비를 빼야 돼요. 그죠? 근데 수선 유지비는 경비로 들어가죠. 그죠? 유지 관리비, 수선 유지비는 경비로 인정이 되고요. 화재 보험료는 소멸성 보험료니까 또 반영이 돼요. 그런데 재산세도 보유세니까 들어가요. 단 취득세, 소득세는 안 들어가요. 얘들은.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도 안 들어가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공제해야 될게 요거 세 가지예요. 그러면 400과 100과 200을 합하면 700이에요. 그럼 7천에 비해서 700을 빼면은 6500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가 환원율이 이제 할인을 해줘야겠는데 얘가 10%잖아요. 그러면 소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100분의 10이니까 0.1이 나오잖아요. 얘가 0.1이면 이 금액은 위의 분자의 10배예요. 그러니까 6,500에 10배면 6억 5천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값을 도출하는 게 수익 방식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작년에도 이게 나온 거예요. 작년에도 이런 형태로 나온 거예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수익가액을 도출하는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 방식을 힘들어하는 거는 순영업소득이란 환원율이란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은 뭐가 되며 이런 걸다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출제에 대한 기조는 대부분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액을 보충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정도라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501페이지에 나오는 하단에 환원 방법에 대한 거는 참고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수익 환원법이라는 것은요, 수익성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장래 이익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때는 가장 그래도 부합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수익의 발생이 없는 공공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 등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투자론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 수익 방식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투자론 자체가 워낙 어렵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투자론도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궤도 극복이 돼요. 우리가 배우는 게 개론이에요. 기초라고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아주 깊은 내용까지 물어보진 않고요. 이 정도면은 문제를 풀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정도만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이제 추가적인 이론 정리라든가 요약 정리 이런 거할때 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매번 강조할 때 근래의 패턴은 3방식에서는 주로 계산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곧이 풀어내는 과정 정도만 익숙해지시면은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익 방식에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구하는 게 수익 환원법 중에서 이게 직접 환원법이구나. 그래서 시험에서는 직접 환원법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환원법이라는 것은 1년 동안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토대로 부동산의 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이구나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예, 충분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505페이지에 수익분석법은요, 입료 구할 때 쓰는 방법이다라는 정도. 예, 제목 정도만 역시 알아두셔도 충분하다는 거. 대신에 이제 506페이지에 가시면요,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라고 있어요. 예, 거기는 일단 정리를 해 두셔야 될 때, 시장, 1번의 시장 가치도 문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번의 기준 시점. 그 다음에 4번의 가치 형성 요인도 한 3번 인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아까 우리가 3방식 들어올 때 초기에 박스로 정리해드린 용어들이 있죠. 예, 얘네들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12번의 감가수용도 한번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13, 14, 15에 있는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의수권까지 용어는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대신에 508페이지에 가시면 물건별 감정평가라고 있어요. 물건별 감정평가에 대한 거는 별표하셔야 돼요. 이 수익방식이 혹시 내가 싫다. 그러면 물건별 감정평가는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별표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물건별 감정평가를 보면요. 제일 먼저 요 토지 있죠. 예,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구하도록 돼 있고요. 예, 우리가 원가 방식 할때 알려드렸지만, 건물은 원가법으로 이렇게 구하게 돼 있는데, 얘네를 우리가 일괄해서 이렇게 구하라고 그러면, 이건 거래사례비교법을 써요. 그러면 왜 일괄해서 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 쓰냐면요. 이 토지와 건물이 결합이 돼 있을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같이 거래가 되지. 그쵸? 그래서 일괄해서 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 쓰더라.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수원의 평가는요, 거래사례비교법 써요. 과거. 예. 그 다음에 예, 동산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써요.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509페이지에 가면, 아, 6번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돼 있을 때요, 거기는 이제 이렇게. 예, 수자 돌림의 사용제,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공장재단 수익환원법, 영업권 수익환원법, 저작권 수익환원법. 그래서 얘네는 전부 다 수익환원법으로 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7번에 자동차 등의 감정평가가 있을 때요. 자동차가 있고요. 건설기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만 거래사례비교법 써요. 그리고 얘네는 원가법을 써요. 그리고 왜냐하면 얘만 중고시장도 발달돼 있고 사례가 풍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장비라든가 선박 항공기는 일반인들이 거래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중고시장도 발달이 안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는 원가법 소속돼 있으니까 자동차만 거래사례비교법. 자동차하고 항공기의 평가 방법은 동일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올 때다 감정평가업자라고 돼 있죠. 그거 전부 다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업자는 예,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부
감정평가 법인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9번에 가시면은 임대료 나와 있죠.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성이 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요령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예, 우리가 만약에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 있죠. 거기 511페이지에 가시면 상장 주식은 거래사례비교법. 상장이 됐으니까 주식상에서 거래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상장 주식은 거래는 안 되지만 가치는 갖고 있죠. 그래서 비상장은 수익환원법. 그건 채권도 똑같아요. 상장 채권은 거래사례비교법. 비상장 채권은 예, 아, 그거는 수익환원법으로 구한다. 요런 정도 예,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런 내용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보시면 되냐면, 525쪽에 가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여기를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가격 공시 제도를 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